한편 다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밀뿌리란 곳에 또 한 명의 MBC 해외 봉사단원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뭇 삼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리더 초롱.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언제 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초롱이 찾아간 곳은 한방 직업훈련센터. 이곳은 한국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EPS라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선발된 뒤 한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초롱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한방 직업훈련센터에 파견된 코이카 단원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세요? 기호실 있어요. 기호실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 아, 제가 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초롱이 찾은 코이카 단원은 마침 수업 중이었는데요. 안기성, 코이카 시니어 단원 74기. 40년 교직 생활 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의 뜻을 두고 방글라데시 코이카 시니어 단원을 지원. 밀뿔 한방직업훈련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우리 에이핑크의 초롱 양을 정말 모르세요? 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수예요? 네. 여기 있는 학생분들은 어떤 분들? 학생이라기보다는 교육생이라고 하면 좋아요. 한국에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이제 한국어나 그런 거 배우는 거죠? 네, 한국어를 일단 배워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한국 문화, 한국에 가서 어떤 걸 조심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배워라. 중요한 수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네.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저의 그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 친구예요. 메헤디. 메헤디.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 받아요. 한국어 선생님 배우는 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르치고 대응받고. 제가 더 많은 수업이 끝난 뒤 안기성 단원의 숙소를 가보기로 한 초롱양. 저건 뭐예요? 안기성 써있는. 하도 그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저게 뭐라고 하면 아프니 발로마누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모일라 텔레벤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방글라데시 처음에 딱 보면 어디를 가나 쓰레기예요. 그죠? 길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하나라도 좀 고쳐보려고 제가 메이드랑 같이 청소도 하고 저런 것도 써붙이고. 여기 이 건물이 엄청 크죠? 네. 이게 제가 사는 숙소예요. 이 건물에 혼자 산다고 보면 돼요. 외로우시겠다. 이렇게. 이 나라는 특징이 어딜 가나 이런 펜스가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봤어요. 여기도 따고 들어가야 돼. 이게 손을 이렇게. 자, 들어오세요. 와. 여기도 자물쇠가. 여기도 자물쇠. 집 들어가기 진짜 힘들다. 2중, 3중으로 잠긴 문을 열자 드디어 나오는 방. 먹고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제가 사는 공간이에요. 와. 진짜 아늑한데요, 생각보다. 작지만은 바깥에 보면은 좋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새들이 날 깨우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면 밖을 쳐다보기도 하고 상당히 좋아요. 사모님 굉장히 미인이신데요? 내가 봐도 미인이에요. 그렇죠? 눈이 예뻐요, 눈이. 못 본 지 그럼 꽤 되신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온 이후로 지금 8개월, 9개월, 9개월 넘었어요. 저 작년 11월 달에 왔으니까. 어때 초롱양 지금 나이가 우리 막내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저요? 91년생. 우리 막내딸 같다. 네, 그치. 딸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게요. 네. 초롱을 딸처럼 대한다는 안기성 단원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초요? 이 나라는 정전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맞아요, 들었어요. 정전. 그럼 불 나가면 이거 두 개만 켜놓고. 켜놓고.
쉽지 않은 이곳 생활이 저절로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이거 잘못 내비두면요 개미가 와서 다 먹을 수가 없어. 저도 혼자 살아왔거든요. 혼자 살아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번엔 안기성 단원이 가는 시장을 따라 나섰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타본 릭샤. 그 릭샤를 타고 가면서 펼쳐지는 거리의 모습은 초록양에게 매우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최하층민으로 간주되는 릭샤왈라. 그들이 자동차들이 활보하는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버는 하루 수입은 우리 돈으로 불과 2천 원 정도. 나라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극빈층이란 말이 실감나는 거리 풍경입니다. 한참의 릭샤 여행 끝에 도착한 시장. 선생님 뭐 드시고 싶어요? 지금 쌀을 사야 돼. 쌀? 쌀을? AJA 벨로 발로. 나? 90 이거는 힙, 80. AJA 발로 끼. 110. 빡빡한 생활비에 쌀 하나를 사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게 된다는 안기성 단원. 양머리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재래시장에 희한한 물건들이 있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볼 일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데요. 자, 머리를 깎아요. 오케이. 바로 거리 이발소.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 끝나는데 마지막 수업인데 아이들 보내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를 다 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거리의 이발소지만 이발사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라주세요. 진짜 많이 잘랐는데. 야 메이디 빨리 얘기해. 뒤에 너무 알려짝. 선생님 머리 없어도. 야 메이디 빨리 말하라니까. 너무 많이 자르지 말라고. 야 말하란 말이야. 몇시간 했나? 엉거래가 안 나왔네. 손님의 요구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발사입니다. 내가 말 안 했으면 여기 다 밀릴 뻔했어. 이번엔 마사지까지. 나 다음에 어깨 올 거야. 다음에 이런 거 와서 서비스. 다음에도 여기 올 거야. 근데 번호 좀 이만 내일도 필요해. 앞으로 베스트 바바. 아, 예. 와. 와. 숙소에 돌아온 두 사람은 장바온 음식들을 각각 제자리에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안기성 단원. 편하게 해가지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해주시네. 그러면 반찬이 이것밖에 없나? 아 참.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차가워서? 닭고기. 이거 사온 거예요, 저 식당. 모처럼 온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대접하려고 내놓은 냉동 닭고기. 이거는 그냥 더 뜯으면 될 걸. 이거는 못 먹겠다. 이거는 못 먹겠고. 그거는. 뜯어 먹으면 돼, 빨리. 잘 먹겠습니다. 찍게 놓고. 진짜 못 먹겠다. 이건 안 되겠네, 냉동이라. 하는 수 없이 튀긴 생선과 깍두기만 놓고 먹기 시작한 두 사람. 푸짐하진 않지만 모처럼 훈훈한 저녁 식사입니다. 하고 계세요? 콩이 돌려졌다. 콩이 좀 깜깜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 찾아왔는데. 선생님. 응? 여기 이거 뭐야? 기대가 돼. 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 아, 진짜요? 오징어 젓갈, 가락. 정말 좋으신지 말소리에 가락이 실립니다. 세상에 나한테 가장 행복한, 가장 위대한 선물.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여보 저예요. 깃드라이가 잠든 지난 11월에 당신을 보냈는데 지금은 초갈로 접어드네요. 그리고 오늘 봉사활동을 위해
명예 드리고 지난해 초겨울 드디어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왔지만 막상 2년이나 해외로 봉사를 떠난다고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제 집사람은 항상 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 있을 때도 이 치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고향 집에 혼자 있어요. 뭐 자식들 다 나가 있고 참 가슴 아파요. 미안하고. 이렇게 난 깜짝 놀랐네.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맛있는 반찬을 보내줘가지고 너무 맛있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편지 보고 울었다. 진짜 내 걱정하지 말고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요. 내가 가면 다 잘 해줄게요. I love you.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기성 단원에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이곳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을 입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안기성 단원. 오늘은 바로 이번 기교육생들과의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한계 간염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방법하고 한국에서 먹는 방법이 다른 거 이걸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많은 젓가락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위해 바로 어제 초록양과 함께 대나무를 일일이 손으로 깎아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거 깎을 때마다 하나하나에 우리 학생들이 내 정성을 담아서 한국에 가는데 좋은 준비가 되어줬으면. 안기성 단원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한 특별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젓가락으로 콩 집기. 교육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컵 속에 든 콩을 하나씩 집어 올리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에서의 성공을 한 번 더 다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아이들은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빨리 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늘 떠날 때는 아쉽고 안타깝죠. 혹시나 다치거나 어떤 그 차별을 받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것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찡해요.